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전자입니다. 이제 또 오후 늦은 시간이 왔어요. 한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또 살포시 한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하루가 이제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화살같이 휙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날씨는 약간 좀 포근한데 이제 꽃도 피는 것 같아요. 이제 벚꽃도 피는 것 같고. 여러분들 이제 꽃 구경 하러 가야겠죠?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와가지고 산으로 들로 놀러 다녔으면 좋겠네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추운 날 벌벌 떨면서 살았는데 이제 좀 날씨가 포근해지니까 밖에 나가서 야외에 활동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움츠렸던 몸을 여러분들 활짝 기지개 피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주가가 여러분들 상당히 좀안 좋았죠? 지금 특히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야 하는데 너무 우선주가 좀 빠지다 보니까 조금 약간 속상한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상해. 오를 듯 하면서도 떨어지고, 떨어질 듯 하면 오르고, 응? 완전 청개구리 같은 그런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개구리. 너무 청개구리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뭐잘 오르더라고 보니까 생각만큼 오르는데 왜 삼성전자는 이렇게 1% 가까이 못 오르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보니까 옆에 옆 동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1.23% 올랐어. 근데 삼성전자는 1%가 못 오른 거야. 한 400원 0.57% 정도밖에 못 오른 거죠. 뭐 떨어질 때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는데 너무 오르는 게 더디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거의 뭐 바닥 쳤어요. 바닥. 7만 원이라는 이 바닥에서 지금 헤매곤 있어요. 뭐 빠졌다 하면은 뭐 698, 뭐699, 뭐이 정도예요. 근데 문제는 슈팅이 안 되는 거야. 7일선을 돌파해가지고 시원한 한번 멋진 불기둥이 나와줘야 하는데 이 불기둥이 안 나오는 거야. 불기둥이.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하죠. 이 강한 에너지가 아마 쫙 끌어올려줘야 하는데 올려주지를 못하고 있다. 올리려고 하면은 자꾸 눌려 안 치는 거야. 공매 치고, 공매도 치고 하면서 자꾸 눌리는 거야. 눌려가지고, 뭔가 이제 제가 늘 하는 용어가 있죠. 가두리 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가두리 쳐가지고 못 움직이게 이제 막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엿보여요. 지금 다른 종목들은, 글쎄요. 다른 종목들도 그렇게 뭐썩 좋은 아닌데, 지금 보니까 이제 성장주 위주로 봤을 때 이제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이제 조금씩 이제 기지개를 피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이제 상승하려고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반도체 섹터인 삼성전자가 좀 약간 지지부진하고, 근데 하이닉스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낫죠. 하이닉스는 그나마 나은데 일단은 길게 봐야겠습니다. 길게 봅시다. 지금 단기간에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뭔가 좀더 나을 것 같지만은 우리가 뭐 단기간 내 끝낼 건 아니니까 그렇게 저는 그렇게 부러워하진 않아요. 지금 당장 이렇게 뭐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좀 약간 상승률이 더 높다고 해가지고 결코 이거 가지고 저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길고 짧은 거는 멀리 한번 봅시다. 멀리 보면서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간혹 보면은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 중에 제가 두 타입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댓글 달았더라고. 항상 주가가 오르면은 뭐 솔직히 야호 하면서 이제 소리치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떻게 주가가 완전 오르면 또 아쉬워하는 분도 있어. 아쉬워하는 분도 있고 또 주가가 빠지면은 이제 곡소리 내면서 그 슬픔에 슬픔 속에 이제 같은 분들이 좀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또더 좋아하는 분도 있어. 오히려 야호 부지면서 지금 더 모아야 한다고 그런 부류가 있다는 거야. 왜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 싫어하고.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사람이라도 다 똑같지 않다는구나. 다 다양합니다. 응? 다 다양해요. 우리 구독자분 이분 좀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막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 피눈물 난다고 합니다. 피눈물 진짜 얼마나 굉장히 괴로운지 상당히 좀 힘든가 봅니다. 피눈물까지 나온다는 그 단어가 자체가 400원 오른 거. 400원 오르면 피눈물 나나요? 그래도 400원이라도 올라준 게 어디야? 100원 전자 아니잖아. 100원 전자. 100원 전자 오르거나 떨어지면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작년에 100원 전자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응? 이게 더 미쳐요, 나는. 저는 오히려 이거 횡보하는 게더 답답하지 않나? 차라리 떨어지면은 그냥 시원하게 매수하면 되는데 이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더 힘들어, 나는 횡보하는 게. 오르면 좋지. 또 떨어져도 뭐,
또 기회다 생각하고 사는데 이건 횡보하는 거는 괴롭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400원 오른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피눈물 날 정도로 고통 속에 사는 것 같아. 정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개미 털려고 하는 건지 작전을 하는 건지 자기도 답답하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무슨 문제인지 아닌지 개미 털려고 하는 거지는 아무도 모른다.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대부분 그냥 썰이 난무하죠. 썰이 난무하다. 개미를 털려고 하는데 문제는 개미 털려는 게 아니라 개미를 더 어디고 흡수하고 있어요. 흡수. 개미들이 몰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스펀지처럼 뭔가 빨아들이는 일종의 블랙홀인 것 같아. 지금 삼성전자가 블랙홀. 완전 블랙전자가 돼버렸어요. 자꾸 삼성전자로 계속 몰려든다.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은 어쩔 수 없어요. 개미들 굉장히 많이 불려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도 연연할 필요 없어. 저는 뭐 개미털이가 아니라 아직 뭐 개미 모으기 하는 것 같아. 개미 모으기. 그 작전으로 지금 돌아가지 않았나.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개미들 상장에 사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뭐 찬밥 대접 받을 주식은 아니죠. 당연히 삼성전자가 왜 찬밥입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의 최고 주식이고 1등 주식인데 단지 뭐 주가가 좀 안 오르고 횡보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우리가 삼성전자를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돈 잘 벌고 실적 좋은 기업입니다. 단지 지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뿐이지. 그런 부분도 있을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은 뭐 한쪽 파트에서 뭐 약간 좀 실적을 부진하거나 하면은 주가가 뭔가 크게 슈팅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한 10가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10가지 모두가 잘 되면은 엄청난 불기능을 내겠지만은 한 뭐 서너 개가 좀 약간 좀 비실비실 하다 보면은 뭐 상승하는 그 힘이 좀 꺾일 수도 있겠죠. 그 대신 횡보하든지 할 겁니다. 그래도 그 대신 일단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또 많이 떨어지진 않고.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메모리 그 시장이 꺾여버리면은 이건 골로 가는 겁니다. 대신 이제 메모리 시장이 좋아버리면은 완전 슈팅할 수도 있는 그런 또 장점도 있죠. 근데 삼성은 무거운 주식이라서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옆 동네 그 미국 주식 보세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7% 10%씩 빠지잖아요. 오를 때 그렇게 오르지만은 한번 7% 10%씩 한번 두세 번 맞아버리면은 그냥 멘탈이 그냥 붕괴될 수가 있어요. 삼성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자꾸 괴로워한다고 하면은 괴로워지는 거에 자꾸 괴로워져. 이걸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뭐 400원 오르면은 아이고 그냥 잘 감세 올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마음먹기 달려 있는 겁니다. 마음이 달려 있고 아직까지 뭐 개미들을 겁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개미들이 잘 겁을 안 먹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달라붙을 것 같습니다. 개미들이 더 달라붙으면 붙을수록 주가는 좀 더 횡보를 할 겁니다. 아직 시간이 이제 시작이라서 좀 더 이제 장기전으로 갈 거예요. 장기전. 이 장기전으로 가면은 제가 볼 때는 개미들이 이제 좀 지쳐가지고 쓰러질 때쯤 많이 좀 팔 때쯤 이때 이제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이제 뭐 한두 달이라서 아직까지는 내가 볼 때는 아주 우리가 놀랄 만한 그 급슈팅은 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현실로 봤을 때는 아주 급슈팅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흐름을 갈 것 같아요. 우리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될 거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정 힘들고 어려운 분은 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투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조급한 마음 갖고 단기간에 돈 번다는 생각은 잊어버리셔야 돼.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그게 장기 투자하는 그 비결일 수도 있고 하여튼 잊어버리고 그냥 마음을 놓으세요. 놓으시고 그냥 모아간다 생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장투의 비결일 수도 있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여튼 이분처럼 피눈물 나는 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걱정돼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